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응. 결국 유전자가 환경에 반응한다. 뭐 이런 말보다 이제 훨씬 더 우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말은 결국 유전자는 무선적으로, 정신적으로 반응한다. 우리의 느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에 대하여 화학 물질, DNA라는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 유전자가 그 뜻에 반응한다라는 말은 결국 유전자는 영적으로 반응한다. 유전자가 영적인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 유전자가 변질된 것도 어떤 영적인 이유에서 내 내면에, 그렇죠. 그 환경, 영적인 이유에서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전자는 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치유되려면, 영적인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무선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영적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뜻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사이코소마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이코는 뭐예요? 사이코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뭐라 그래요? 사이키아트리라고 그래요. 심리학을 뭐라 그래요? 사이콜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이코 그러면 이게 정신입니다. 정신. 그다음에 뭐라? 소마틱. 이 소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마틱 붙여가지고 메디슨 이렇게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연구하는 의학을 사이코소마틱 메디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는 생각에 안 뒀습니다. 왜 이런 정신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를 보니까 그 유전자가 무선적으로 반응을 해요? 정신적으로 반응하니까 결국 사이코소마틱. 예,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의학이 성립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있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세포들 속에 입력된 유전자. 그런데 세포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특히 그 T세포, T세포라는 그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정신 상태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면역학을 이뮤놀로지라고 부릅니다.
놀랍지. 그래서 옛날에는 사이콜로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학. 사이콜로지와 이뮤놀로지, 면역학이, 심리학과 면역학이 어떻게 놀았어요?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면역학은 면역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이 사이콜로지,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이 이 면역 세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구하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이코 뭐예요? 이뮤놀로지라고 부릅니다. 네. 요새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정신적인 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코이뮤놀로지라는 이 새로운 분야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럴 리가 있냐. 면역은 면역이고 정신은 정신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참 우리 두 분의 노래와 이 놀라운, 그렇죠. 이거를 춤이라 그러나? 네? 뭐라 그러나? 정식으로. 춤. 아니지. 응? 락. L-O-C? 아, 락킹. 예, 락킹. 그래서, 이런 게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저기, 우리 김 선생님이나, 우리 두경숙 씨나, 우리 산 씨나, 이다 뭐가 있어야 이런 걸 해요. 네, 끼 맞아요. 이 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끼가 뭐예요? 끼가 바로 뭐예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끼. 네, 끼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이 끼가 이게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이 병 낫는 것도 이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끼의학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끼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오는데? 진선미로부터 오는데? 그 진선미는 뭔데?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공급되는 피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자꾸 잡념을 받아들이면 그 끼가 어떻게 돼요? 끼가 막혀. 그래서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그 길을, 에너지를 자꾸 주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쪽에 뭐예요? 그 기가 막히게 하는 거. 부정적인 거. 힘 빠지는 쪽으로. 네. 그걸 무슨 념이라 그런다? 점념. 네. 그쪽으로 내가 자꾸 선택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그 반대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에 집중해야 돼요. 야, 오늘 그 주경숙 씨 그 다이아나는 이거 뭐 이야 주경숙 씨가 다이아나를 할 줄 뭐 볼 앙카나 못 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예. 네. 그래서 우리 보면 노래하시는 분들 우리 저 락킹 응? 우리 산 이게 다 그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뭐예요? 기가 활동하고 있는 예. 예.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 기는 여러 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가 환경을 선택했다, 어떤 뜻을 선택했다, 어떤 내가 좋은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다. 그래서 이 끼는 전염이 돼요. 왜? 끼는 우리 김 선생님 대단한 끼 아니에요, 그렇죠? 네. 끼는 그 기운, 그 에너지를 노래 속에 넣어서 이렇게 탁 하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에너지는 전달이 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앵콜! 하고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받는 그런 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끼를, 가장 강력한 끼를 주는 존재는 뭐예요? 사랑이야.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별로 끼가 없어요. 에너지가 약해. 예.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정말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상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주인이 누구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는 끼라면 대단한 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에너지도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물체 속으로 들어오면 그 물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죠. 뭐 간단하게 여러분 쇠붙이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왜 뜨거워져요? 그 열을 계속 가하면 어떻게 돼? 시커멓은 쇠붙이가 어떻게 돼요? 빨개지면서 색깔이 달라져. 그러면서 무엇을 발산해? 빛을 발산하잖아요. 그러면서 방안을 덮게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차가운, 아무런, 차갑다. 라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도 뜨거워져야 돼. 그 뜨거워지려면은 뭐를 받아야 돼? 진, 선, 미. 그럼 우리가 뜨거워져요. 박수가 나와. 그러면서 그 DNA라는 화학 물질로 구성된
그 유전자가 이게 확 활성화된 거죠. 이건 아주 과학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기 흐릅니다. 전기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만약 전기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그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들이 다 혼수 상태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환자실에는 다 뭐를 달아놨습니까? 환자를 뭐하고 연결시켜놔? 모니터. 그렇죠? 모니터. 모니터 보면, 뭐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 환자 몸 안에서는 아직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 옆에 있으면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여기 이제 다, 거기 붙여서 그 모니터하고 연결해 놓으면, 그럼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 보고 환자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속을 흐르는 전기를 뭐라 부르게? 생체 전기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bioelectromagnetic wave라고 불러요. 그 생체 전류가 쫙 흐르고 있어요. 생체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그 전류에는 뭐예요? 볼테이지란 거 있잖아요. 전압이 얼마나 세냐? 셀수록 어떻게? 내 몸에서 뭐가 나갈 수 있습니까? 강한 전압이 흐를수록 그 물체로부터 뭐가 나가요? 전자파가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그런 생체 전자파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자파, 파라고 그러면 미국말로는 웨이브고 자, 파를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불러요? 파. 파동. 파. 파를 뭐라 부르냐면 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결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물결은 왜 생겨요? 물결은 왜 생겨요? 바람 때문에 생기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뭐가 인다? 물결이 인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물결이 없어. 그냥 탁 거울같이. 바람 없으면. 근데 바람이 쫙 불면 그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결에 따라서 물결이 쫙 생겨요. 그래서 집 안에서 창문을 닫고 창 밖으로 호수의 물결을 보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네. 뭐를 보면 알아요? 물결을 보면 알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물에 결을 만듭니다. 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있다. 여러분의 생각의 물결은 뭘까? 생각의 물결은 내 파입니다. 내 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 속으로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뜻이 들어오면 자,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다.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을지죠. 왜 잡념이 없을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진선미를 떠나서 무슨 거짓된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진실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아, 짜증난다, 화난다, 이러고 있을 때는 여러분의 뇌파가 좋을까, 나쁠까. 그래서 물결도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물의 생기는 결이 달라져요. 그래서 잔잔한 바람이 불면 물결도 어떻게 해요? 잔잔한 물결이 생겨요. 그래서 물결도 고운 바람이 불면 물결도 아주 부드럽고 고와요. 그러나 폭풍이 불면 물결이 무슨 물결이 돼요? 성난 물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결이란 것은, 이 파동이란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류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뭐를 찍어봐? 뇌파를 찍어봐. 뭐를 찍어봐? 심전파를 찍어봐. 심장을 통과하고 있는, 심장에서 방출되고 있는 심전파.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자, 한번 찍어봅시다. 한 달 전에 보다 심장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왜? 뭘 보면 돼요? 뭘 보면 알아요? 왜? 심전파가 달라. 그래서 뇌파도, 여러분, 잡념이 나를 시달리게 할 때, 잡념이 들어와서, 여러분, 잡념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잡념으로부터,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머리를 흔들고 아무래도 이 잡념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잡념은 여러분을, 인간을 어떻게 한다? 강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잡념에는 강제로 지배를 당해요. 강제로 지배를 당하는 것을 내가 잡념에 어떻게 됐다고 표현합니까? 잡념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뭐예요? 사로잡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잡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왜 잡념이 왜 들어오고, 왜 잡념은 나를 사로잡는가?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안다면 내가 그 잡념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 그 싸우지를 않으면 잡념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뇌파를 보면 아주 좋은 뇌파가 있습니다. 좋은 뇌파, 아주 부드러운 뇌파. 이런 뇌파를 알파파라고 해요. 근데 잡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뇌파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면,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파를 베타파라고 합니다. 베타파.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감동적인 노래를 들었다. 와, 그럼 갑자기 잡념이 어떻게 사라져버려, 그렇죠? 잡념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 자, 내가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잡념이 들어와서, 잡념이 들어와서 내 뇌파를 어떻게 변해요? 이런 베타파로 변해버린다. 그럼 잡념이 사라지려면은 이 베타파가 무슨 파로 변해야 돼요? 알파파로 변해야 돼요. 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하려면 여기에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에너지. 왜? 이 베타파를 만드는 이 베타파도 뭡니까? 전자파예요. 내 몸에 전기가 흐르니까 그 뇌 전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찍는다는 것은 뇌를 흐르고 있는 전류에서 나오는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렇죠? 이 컴퓨터에서도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전자파 나와야 나와요. 그 측정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뇌파를 찍어보면 여러분의 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심전파를 찍어보면 심장 상태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근전도란 게 있습니다. 근육에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나. 그러면 근육의 상태도 알 수 있어.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베타파, 이게 전자파예요. 그렇죠? 전자파도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 전자파가, 베타파라는 이런 나쁜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하려면, 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더 뭐예요? 에너지는 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념을 주는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서 내 몸을 흐르는, 내 뇌 속을 흐르는 뇌파를 이런 베타파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하,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이거? 이건 전기 에너지요. 그렇죠? 전자파니까.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 같은 거를 전기 에너지나 중력, 이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 결국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심란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내 뇌파를 저렇게 베타파, 나쁜 파로 이제 변질시켰다가 이 영적 에너지가 더 나빠지면 뇌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더 나빠지면. 자, 영적 에너지가 더 나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서워도 너무너무 뭐예요?
너무너무 무섭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자기가 자기를 뭐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공황 장애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조절을 못 해요. 특히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좀 바쁜 모양이구나. 그리고 화가 날라 그러다가도 오케이, 나도 그런 적이 많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잘 됐는데 어느 시점부터 점점 뭐예요?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운전대를 잡고 와! 소리도 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를 분노 조절 장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잠시 어떻게 돼버려? 막 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져. 그것은 결국은 내 뇌파가 돌발적으로 나쁜 뇌파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도 머리 끝까지 나다가 그래도 뚜껑은 안 열렸는데. 결국 화가 나다가 결국 뚜껑이 뭐예요? 열렸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전혀 상상도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으아! 하고 그다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도 싼 거 말고 비싼 거만 골라가지고 돼. 집어던지고 테레비를 발로 차서 깨버리고 그거 뭐라 그래? 뭐가 아닌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뭐가 달라진다? 뇌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으아!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에 내 자신을 맡기면 안 돼. 이거를 안 맡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좋은 영적 에너지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나쁜 영적 에너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게 조절이 안 되구나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거를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그보다, 이 나쁜 영적 에너지보다 더 뭐예요? 강한 에너지가 바로 사랑 에너지야. 진선미 에너지야. 그래서, 그때 내가,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뭐예요? 우리의 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파는 영적 에너지로 그 뇌파가 베타파가 될 것이냐, 알파파가 될 것이냐, 꽉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야! 하고, 이럴 때, 뇌파를 찍어보면, 이 뇌파가, 형편없는 뇌파가 다 막, 이렇게, 이런 거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감마파. 그래서, 사람들이,
감마파는 자기의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진정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감마파가 되고 싶어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팔을 감마파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내가 제정신이라면 절대 안 할 짓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자꾸 이거를 모르면 자꾸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여러분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정말 암 진단을 받고부터는 항상 베타파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또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뇌파가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알파파로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알파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뉴 스타트의 근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자, 유전자는 뜻이 들어오면, 좋은 뜻이 뭐 어디에 들어오면, 우리의 뇌에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뜻. 아, 참 감동적이구나.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실성이 있는 거구나. 정말 선한 거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것이 뇌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로 되는 거죠. 나쁜 뜻이 들어오면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돼요. 그러면 이 뇌파가 신경을 타고 온 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전달이 돼요? 세포에 전달이 되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래서 뇌파가 변해가지고, 뇌파가 변해서 좋은 무슨 파가 돼요? 생체 전자파가 돼서 이 생체 전자파가 신경을 타고 결국 뭐까지 전달이 된다? 유전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다 이 전자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 영적 에너지가 결국 뇌에 들어와서 뭐로 변하는 거예요? 생체 전자파라는 전기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결국 이 생체 전자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통화를 많이 하면 통화 중에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네. 그 많은 거 전자파가 에너지죠. 그러니까 핸드폰 오래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끈뜨끈해져요. 그렇죠? 그 열도 나고 전자파도 나오는 거죠.
뭐 열이라는 것도 그것도 전자파예요. 자, 그러면 그 나쁘잖아요. 왜 나빠요?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뇌종양이란 건 뭐예요?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 강력한 전자파가 뇌로 뚫고 들어가서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생기는 것이 뇌종양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실은 이 과학적 사실은 아주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추측이 아니고 처음에 이 핸드폰이 나왔을 때 여러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억제됐습니다. 그러다가 연구를 다시 거듭하고 하다가 이게 결국은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핸드폰을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까이 밀착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도 뭐라 그래 이거를 한 뼘 거리를 두고 사용하라. 자,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 자체가 우리의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결국 직접적으로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뭐로부터 받는 것이다? 전자파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 우리 몸에도 이 생체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결이 있을까 없을까?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해. 그 며느리 마음은 뭐요? 비단결같이 고와. 그런 며느리는 내 팔을 찍어보면 무슨 파가 있을까? 알파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다 우리가 무슨 싸움 한다 그래요? 기싸움이라 그랬잖아. 기싸움은 생체 전자파 싸움입니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생체 전자파가 더 센가? 전압이 더 센가? 파장이 더 에너지가 더 센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생체 전자파는요, 생체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안 해도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뭐 챈다 그래? 눈치 챈다 그래? 말 안 해도 안다고. 그 눈치가 제일 빠른 것들이 누구들이에요? 네, 강아지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를 아주 좋아해요. 참 이 개를 키우면서 살고 싶은데 네. 개 싫어하는 사람하고 사니까 할 수 없죠 뭐. 근데 근데 이제 요즘 누구 집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 개 있는 집에서는 이제 손님이 밖에서 이제 벨을 누르면 안에서 강아지들이 막 무조건 짖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인 보기보다 개부터 먼저 봐요. 희한하게. 개가 먼저 눈에 보여. 그래서 개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이쁘구나. 그럼 개도, 으아! 짖다가, 제 얼굴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뭐를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갓난애기도 알아요. 그렇죠? 갓난애기들도 알아요. 애기를 별로 안 좋아하면서 이제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으니까 그 집 애기를 좋아하는 척 해야 되잖아. 그런데 손님으로 간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리 좀 와봐라 그러면 애기가 다 알아요. 당신 나 안 좋아하는 걸 내가 다 안다고. 애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리 와봐라 그러면 애기가 올라가래. 그렇죠? 네. 진짜 좋아하면 애기가 알아요. 왜? 진짜 좋아하면 내 뇌에서 알파파가 애기로 가요. 그러면 애기 뇌가 알파파를 받아서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진선미, 그래서 여기서 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려면 더 강한 에너지가 가야 돼. 공급이 돼. 이 더 강한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럼 그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용서하거나 내가 참아주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 그러잖아요. 이해력, 이해하는데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해력이 없으면 화가 그냥 저절로 나. 화는 데는 여러분이 일부러 막 화를 낼까? 화를 내자? 이래서 할 필요가 없어. 화는 어떻게? 내가 억제하지 못하면 저절로 폭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한다 이런 것은 에너지가 별로 강하지가 못해. 그 대신 용서한다, 이해해준다, 포용한다 얘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진선미,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에너지를 받아서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자꾸 축적이 되고 그렇구나. 맞아. 나는 믿어. 오라.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스트레칭 할 때 심호흡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심호흡을 여러분이 산책을 하면서도 심호흡 해보세요. 저절로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심호흡 할 때 심호흡의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후 내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걸을 때요. 산책할 때 그냥 후 숨을 사람들이 너무 얕게 쉬어요. 숨을 얕게 쉬는 이유는 숨을 충분히 내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숨을 충분히 내쉬면서 걷는 연습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푹 내쉬는데 푹 이렇게 하지 말고 푹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몇 번을 하라? 두 번 해라. 그러니까 푹푹푹푹 이렇게 되게. 그러면 여러분이 한 시간을 걸어도 이 호흡량은 두 배가 돼요.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면서 여러분의 그래서 걷고 나면 여러분의 뇌파가 다 알파파가 돼서 아주 유전자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푹 칙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푹 칙 하라.
그래서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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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철저해야 돼요.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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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래서 마라톤 하는 분이 푸, 푸,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반도 못 가서 지쳐서 안 돼요. 그래서 푸, 푸, 칙, 칙. 그렇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잡념이 어느새 이 뇌파가 베타파가 되어버리면 어느새 잡념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건강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충분한 뭐를 마셔줘야 돼? 물을 마셔주면서 충분한 호흡, 공기를 마셔줘요. 그러면서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이제 여기서 진선미 사랑 에너지가 들어가서 알파파로 만들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결국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알파파가 생체 전자파를 통하여 여러분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분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뜻에 반응하는구나. 이 뜻이 들어와서 무엇을 바꾸구나? 뇌파를 바꾸구나. 자, 이 뇌파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구나? 생체 전자파가 바뀌는구나.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로 바뀌면 결국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이 반응을 자, 여기 이제 뜻이 있고 뜻은 결국 뭐예요? 신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호. 그 신호가 들어오면 이 뜻이 들어오면 결국 유전자에 반응이 일어난다.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무슨 반사라 그랬습니까? 조건 반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치유는 뭐만 받으면 좋은 신호, 좋은 뜻만 받으면 즉각적으로 무슨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자연 치유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거는 의사가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뭐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뜻이라는 형태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유전자에서는 조건 반사가 자연 치유라는 유전자의 정상적인 회복이라는 놀라운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치유되게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네. 네. 자, 한 번 더. 그러니까. 뉴스타트의 치유는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에 좋은 조건 반사를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 치유는 여러분이 좋은 뜻을 선택해서 받아들일 때 뇌파가 변화되고 바로 뇌파에 변하는 생체 전자파가 변화돼서 결국 유전자의 자연 치유 조건 반사를 일으켜서 자, 여러분 한번 함성을 크게 확실하게 질러보세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
그러니까 알파파로 됐을 때 여러분의 유전자에서 자연 치유, 유전자의 정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하이파이브. 예, 화이팅. 이럴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는 뭐예요? 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세요. 옆에 사람이 보고 좀 주책 없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너무 주책 있게 살다가는 병 안 나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함성, 여러분의 하이파이브는 상대방의 유전자도 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